맨 오늘은 성령 강림 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강림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도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또 이곳 성산에 올라온 줄 믿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오순절날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모두가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그들이 다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바람이 임의로 갑작스럽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람이, 보통 바람은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불면서 나무도 흔들리고 전신주도 흔들리지만은 이 바람은 특이하게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람. 그러면서 각자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성령의 불이 임재하는 놀라운 성령 강림이 시작이 되었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구약과 신약이 다 짝이 맞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하늘에서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50일 동안을 천심으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를 했는데 50일 만에 성령이 모인 것입니다.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의 그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는 그 말 자체가 50일째다 이런 말이에요. 50일째. 그래서 구약의 절기를 보게 되면은 오순절 전에 유월절이라는 또한 절기가 있어요. 근데 그 유월절은 그 애굽의 장자를 치시기 위하여서 그 죽음의 사자들이 모든 장자를 애굽에 있는 장자를 다 칠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에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장자를 치지 못하고 그 양의 피를 바른 속죄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가서 그것이 유월됐다. 이래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정확하게 며칠째 50일째에 오순절이 이란 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에 있어서도 사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참 우리의 마음의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지는 것처럼 그랬을 때 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가는 그러한 유월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참 대속의 그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 정확하게 5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경의 그 예언은 모든 것이 다 짝이 있고 비유가 다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어요. 뭐 그 유월절 다음에 있는 또한 초실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다 누룩 없는 빵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또한 초실절은 제사장이
첫 번 수확한 곡식을 들고 가서 성소에서 들어가 곡식을 드리는 그러한 흔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러한 절기요. 그 다음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것이 시기적으로 봐서 정확하게 50일 만에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재림하신 성령을 보내신 것은 정확히 50일 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다시 재림하는 것은 나팔을 부시면서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역사. 그것은 바로 나팔절을 또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절기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자, 여러분, 이미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요엘서에 그 기록된 대로 성령이 임할 것을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너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물 묻듯이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주전 800년 전, 지금으로도 2800년 전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고 바로 오순절날 임하시는 성령의 그 강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령의 강림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 시대에 분명하게 우리도 그 오순절날 임하시는 그 성령의 동일한 성령으로 충만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또 다른 교단에서는 성령의 세례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세례라는 그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50일 만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침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침례를 받고 또한 세례를 받았지만은 이것은 물로 받은 것이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침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침례라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침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물침례, 수침례를 주신 적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주라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수침례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는 구원의 확증으로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순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나서 그러면 성령의 침례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는데 그러면 뭘 또 다시 받으라 그러는 것인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문을 꽉 닫고 두려워하면서 앞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문이 닫혀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샬롬 하시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니 이건 바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모두 모인 자리에서 바람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참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게 도마는 직접 손에 못 자국과 허리에 창 자국을 직접 손가락을 넣어보고 바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증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에요. 갑자기 또 예수님이 사라지시는 거예요. 또 갑자기 갈릴리에 나타나셨다가 또 예루살렘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또한 40일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500여 명의 모든 성도들에게 직접 몸을 보이시고 그런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제자들이,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어요.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며칠 동안? 50일 동안 기도할 때. 50일 날 됐을 때뭐 알고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임하기까지 기도한 거예요. 임하기까지. 근데 참으로 이렇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유월절에서 오순절까지 정확하게 50일 후인데 5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셔. 그때 그들은 다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의 사도들이었고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침례라 이거예요. 예? Baptized in Holy Spirit. 예? 성령 안에서 by Holy Spirit. 예? 성령에 의한 침례를 받으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할 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다. 우리는 침례만 받았지 성령은 들어보지도 못했노라. 그렇게 할때그 베드로가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 성령을 받는지라.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지라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성령 받은 것을 알았습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 성령이 우리 유대인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임하는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됐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성령께서 그 오순절날 초대교회 때 임했던 성령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임하고 계신가? 자, 여러분,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한 것은 놀라운 태풍과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어요. 근데 지금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이거예요. 또뭐 성령이 뭐 불의 혀처럼 이렇게 그 보였다는 것도 지금 어떻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 일어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냐 하면은 여러분 그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보내심을 받고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이방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강림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걸 보고 베드로도 놀라고 같이 동행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놀랬다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렇다고 해서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임했나?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또한 불이 막 이렇게 막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나? 오순절날 성령 강림. 그렇지 않았다 이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바람이 불거나 불이 임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들이 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놀라운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성령이 저희들에게도 임했구나. 이것을 알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의 강림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같은 방법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 강림을 했고 또두 번째로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사도행전 8장 17절에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에 또 그들을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에 모두가 성령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8장 14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17절에 보면 이에 그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 가정은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 받았지만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또한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는 이방인들에게 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임했던 그 이방인은 문제는 그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성령을 말씀하고 또한 사도행전 19장 6절에는 에베소에 있는 12명의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에베소인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으로 예수를 믿게 되지만은,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세례는 이건 다른 차원이라, 이게 다른 차원.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성령 침례라는 것을 예언대로 그대로 우리도 받아야 하고, 이미 받은 사람은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우리가 딱한번 침례나 세례를 받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침례도 딱한번 받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침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대신에 이미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다시 재충만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성령받고 능력의 증인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도대체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어떤 역사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그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성령 받고 나서 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부담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핍박과 환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어요. 하루에. 그래서 엄청난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그야말로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그 지방에 불어서 놀라운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양적으로 크게 부흥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뭐 3,000명, 5,000명 하루에 했으면 얼마나 수많은 성도들이 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침례를 받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대형교회를 만들어서 큰 대형교회를 운영을 했냐? 뭐 이건 아니에요. 또 각자가 또 흩어져서 가정교회 형식으로 소수의 무리들이 다 나뉘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처소 처소마다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증인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그 증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마르티르란 말이에요. 마르티르란 말은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이미 내놓은 사람과 같을 정도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졌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순교자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받고 또 성령의 침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성령을 받으면은 은사를 받게 돼요. 은사. 자,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있는 것인가?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카리스마.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래서 그 은사의 종류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은사가,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 그랬어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뭐 건강하게 되고 성공하고 번영하게 되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희생적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것이라 이거예요. 또한 성실하고 부지런함으로 섬기고 긍휼을 베풀고 서로 위로하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내적인 은사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 이하에 기록된 아홉 가지 영적인 은사입니다. 뭐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영분별하고 방언과 방언 통역을 하고 또한 병을 고치는 이러한 은사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은사들이 다 뭐예요? 한 성령으로 행하시고 또한 각자의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내게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사역에 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은
모두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해야 된다.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열매가 없는 그러한 나무는 찍어 불에 태워버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천사의 소리를 하는 예언의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은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지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은사를 받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이러한 많은 일들이 행해질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그 열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의 은사이지 열매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라는 것은 언제 끝나느냐?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은사는 우리의 무장들은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직분도 사라져요. 나는 목사입니다. 목사 일을 했어요. 나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직분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직분이 있다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해주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모든 것은 다 불을 통과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운 모든 공력은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나무나 집이나 풀은 불을 통과하면 다 없어져.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이러한 것들은 불을 통과할수록 더 순금으로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거예요. 이건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이러한 모든 은사들도 이제는 더 쓸데없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때가 언제이냐? 어떤 가르침 가운데는 성경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은사가 필요 없게 됐다. 뭐 이러한 그 가르침이 일반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언을 하고 우리가 귀신을 내쫓고 우리가 병을 고치고 뭐 이러한 것들은 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귀신의 역사라고 이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얼마나 참그 극단적인 그러한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온전한 곳이 온 것이 언제냐? 이것이 성경이 이루어졌을 때 온전한 것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나 이 온전한 것이 왔을 때는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식이 패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 온전한 것이 언제야? 언제입니까?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이 완성될 때.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직접 볼 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가장 강구하고 바라야 되고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고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일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도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왜 마지막 때 남정과 여정에게 물 붓듯이 부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가? 이제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의 그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리고 다시 재림할 것이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보혜사,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오, 모략과 지능의 영이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요, 또한 지식의 영이시오, 여호와의 일곱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바로 이 성령을 받고 우리가 이 시대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이고 또 방송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은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할 정도로,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사도 바울도 180도 변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예요. 그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두 가지의 그 다르다란 말이 헬라어에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한 가지는 헤테로겐이란 말이에요. 헤테로겐이란 말은 이종의,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듯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알로겐이라는 게, 알로겐. 같은 종류이지만 다른 걸. 그래서 알로겐의 파라크레토스. 나와 같지만은 다른 보혜사. 바로 제3위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동시키시고, 또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란 얘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말씀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응?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순교할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 베드로는 그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오순절날 임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순절날 그 성령 강림을 주신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에 강림하시는 그 특별하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강림의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저희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저희들에게 말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구주가 되게 하셨느냐. 그런데 그들은 깜짝 놀랐어. 우리가 어찌 해야 될꼬?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 그때서야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깨닫게 되자, 형제여 우리가 어찌 해야 할꼬? 안절부절할 때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성령을 받는 분명한 순서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 가운데 온전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건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킬 때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되게 하는 거예요. 대속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으면 그 후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강력한 우리의 지적인 회개요. 180도 전환되는 감정적인 회개입니다. 성령 받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막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어떤 사람은 막 몸이 뜨거워지고, 어떤 사람은 정말 통곡하고 통회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강력하게 임재하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릇이 있으면 그릇이 차오르는 거예요. 어떠한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는 충만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성령의 침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그 능력과 은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소멸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해방하고 대적하는 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금세와 내세 용서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안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돼.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다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이것은 성령 충만이야. 이것은 나중에 부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러한 것들을 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아직까지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 나는 아직까지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냥 믿음으로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자동적으로 말씀에 순종한다고 성령에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너희가 성령 받기까지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뱀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나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입을 것, 마실 것, 이러한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만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된다. 성령만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면은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능력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참 충만함을 받는 이 성령 강림 전에 우리가 가장 강구해야 될 것은 전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인격이, 제3위 되시는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의 몸 안에 거하셔서 이제는 성전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성전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는다는 것은 거룩한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능력을 받아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